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집에 이제 활짝 핀 꽃들 한번 소식 알려드리고요. 새로 이제 식물 산 게 있어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던 선 애기별 꽃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네요. 우와 신기해라. 사실 제가 어제 물을 안 줬더니 얘가 폭삭 주저앉았었어요. 어휴, 스프레이 한 번 안 뿌려줬다고 얘가 폭삭 주저앉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물을 뿌려주고 스프레이 해주니까 금방 꽃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약간 보라색이 많이 보여요. 화면에는 하얗게만 보이는데 보라색이 보이는 선 애기 별꽃입니다. 우리 집 애기 농구 얘 큰일 났어요. 자꾸 꽃망울이 올라와가지고 사나 싶었는데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누렇게 둥둥 뜹니다. 이게 제가 처음 산 거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산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입장이 이렇게 누렇게 되네요. 물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얘가 과습일까요? 이렇게 자꾸 꽃대도 올라오고 예쁘게 지금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누렇게 동동 뜨니까 제가 초보라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꽃이 피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려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이뻐하고 추천하는 이메리스예요. 어머, 얘 꽃 이렇게 활짝 다 폈어요. 너무 신기해요. 보이시나요? 너무 이뻐요. 제가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뒤쪽 카메라가 지금 기스가 나가지고 앞쪽으로 지금 한번 새롭게 찍어보고 있는데요. 우와, 너무 이쁘죠?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메리스는 지금 이렇게 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제가 진짜 이메리스는 추천하고 싶어요. 얘는 물을 줘도 안 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싹도 올라오고 얘는 저랑은 정말 잘 맞아서 적응을 잘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사계국화입니다. 그 냉에 입었던 사계국화 여기 까매진 거는 제가 가위로 다 잘라줬고요. 얘가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물을 주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제 꼭 참고 있어요. 이게 혹시 잘못될까봐. 근데 여기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게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얘 하나를 잘 살려가지고 잘 지켜보면서 살리겠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제가 물을 뭔가 옆에 이렇게 마른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막 파헤쳤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물을 자주 줘야겠다 하는 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초록초록 새순이 올라와서 얘를 조금 제가 알겠어요. 꽃대는 안 올라왔지만 얘가 이렇게 키우는 애구나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줘서 얘를 키워야겠다 하고 얘 좀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얘는 고상국화예요. 고상국화 화분이 너무 귀엽고 딱 맞는데 약간 수분 증발이 여기가 동글하니까 수분 증발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는 별가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냉해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말린 건 아닌데 지금 얘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별 가감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잘 살리고 싶은데 반이 지금 이렇게 누렇게 됐고 반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과습인가도 싶고 녹아버렸네요 아예. 진짜 건드리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통풍 시켜주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반이 아예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좀 속상한데 식물은 또 잘 회복되니까 회복되기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립토스 제가 파종한 건데요. 10월 14일 날 파종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립토스만 좀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얘는 립토스는 아니고 이제 그 립토스 씨앗 살 때 뭐
아르기르 데르만 뭐 이렇게 약간 그쪽 립토스 종류의 뭐 여러 가지 그 파는 거를 제가 사가지고 혼합해서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립토스예요. 너무 이렇게 이것도 립토스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를 뿌렸더니 요렇게 이렇게 신기한 것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요건 이제 립토스만 파종해서 제가 15개가 났길래 15개라고 썼는데 지금 15개 모두 살아있는데 이제 물 주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 파종을 해봐서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냥 몰라서 그냥 말랐다 싶을 때쯤 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도 막 립토스가 밭대기로 빠글빠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해가 많으신 집은 지금 하면은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너무 이제 잘 자랄 것 같은데요. 저처럼 1층에 해 없는 곳에서 제가 지금 얘를 그 식물등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 너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얘는 정말 많이 컸네요. 귀여워요. 좀 말라가는 애들도 있는데요. 이제 통통한 애들도 있어서 물을 언제 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약간 코노 같아요. 입술이. 제가서 어쨌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예,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